안녕이 아니지. 안녕하세요. 타정한 남자입니다. 오늘은 이 사슴벌레들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영상 보죠. 우리 민돌띠께서 좀 도와주세요. 사슴벌레 키우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젤리가 좀 감당이 안될 때가 있어요. 막 젤리를 퍼먹었는데 벽에다 똥칠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부에 당분도 올라가고 막 당분이 여기저기 묻고 막 지저분해지고 하면은 그 사슴벌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진드기들이 좀 많이 생겨요. 그 진드기가 사슴벌레를 뭐 공격하고 이런 거 아닌데, 자, 보시면 좀 많이 극혐이에요. 참고로 이 영상은 일본에서 촬영된 영상이니까요. 제가 일 때문에 일본에 온 김에 촬영하는 거거든요. 자,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. 바로 짜자잔. 여기 있는 건 이제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특산종인 뷰세팔루스라는 사슴벌레인데, 배 보이시면 진드기가 어마어마하죠. 보이시죠? 이게 다 진드기예요. 이 진드기가 왜 생기냐면요, 얘네가 젤리를 먹는데 그 젤리 찌꺼기가 벽에 묻고, 게다가 얘네들이 오줌을 싸면은 오줌도 벽에 묻고,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진드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. 그럼 이 진드기가 이 사슴벌레 피를 빨아먹냐? 그친 않아요. 이 진드기는 이 젤리를 먹는 애들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외관상 너무 보기도 안 좋고, 또 사슴벌레한테도 그렇게 관절에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, 제거해주는 방법이 총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이제 화장실에 가져가서 물을 틀어놓고 솔로다 벅벅 씻는 방법. 근데 이건 단점이라면은 사슴벌레가 어마무시한 스트레스 받고, 두 번째로다가 그 솔질을 하면서 발톱이라던가 관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, 바로 껌을 씹는 거예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제가 입안에 껌이 있는데요. 오케이. 이 껌으로다가 이제 진드기를 제거하는 거 어떻게 제거하냐면요, 그냥 껌을 잡고선요, 이게 진드기들이 흉부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. 사슴벌레 기운이 이렇게 없대. 자, 이런 식으로다가 떼주는 거예요. 제가 보기엔 이 사슴벌레는 아마 오늘 내일 하네요. 지금 나이가 좀 드네. 그래서 거기 샵 사장이 이거 줄때 약간 좀 떨떠름한 표정이었나 보다. 껌 보여주세요. 자, 그러면은 껌에 진드기들이 보이시죠? 새까맣게 눌러붙은 거. 자,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. 자, 그러고서는 다음번 진드기들 또, 자, 이런 식으로 다 관절 여기저기 붙은 진드기들 여기도 붙어 있죠? 보이시죠? 이것도 타면은 다 붙잖아요. 껌은 개인적으로 자일리톨을 추천드릴게요. 그래야지 죄책감이 좀 덜해요. 뭔가 괴롭히는 느낌이잖아요, 이게. 자, 특히 이런데, 이런 관절이 닿는 부위 있잖아요. 이런 데마다 애들이 막 들러붙어 있거든요. 막 떼주는 거예요. 자, 여기 눈 주변, 이 더듬이하고 눈 사이 이런 데 있잖아요. 근데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. 여기도 많죠? 없어졌죠? 자, 이런 식으로다가 이껌 제거는 제가 중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방법인데요, 옛날에 이거 했을 때욕 뒤지게 먹었어요. 왜 사슴벌레들 껌으로 제거하냐 했는데 막상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더라고요. 벌써 제가 10년도 넘게 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다 떼주는 거예요. 다만 아쉬운 거는 이거 껌을 제거를 탁 하고서 프레쉬하게 이제 막 기운 찬 뷰세팔루스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이 친구는 지금 수명이 거의 다 해가지고 일주일도 못살것 같은 애여가지고 딱히 막그 다음 영상을 보여드리긴 힘드네요. 자, 이런 턱 있잖아요, 턱 사이 이런데 보이죠? 이 진드기가 단걸 먹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턱 주변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. 자, 뷰세필러스는 턱을 딱 닫았을 때 여기가 사각형으로 다 모양이 만들어져요. 그래서 이제 유명한 건데요, 얘네가 싸움도 잘하고 호전적이고, 그리고 또 흔해요, 얘네가 야생에서.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저렴한 타란툴라래 시장 그 사슴벌레여가지고요, 아,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하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유통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. 이 넓적 사슴벌레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, 얘가. 자, 이런데도 떼주고 하면은 여긴 허연 거 보이죠, 이쪽에. 이게 갓 태어난 새끼 진드기들이랑 진드기의 뭐 유충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은 때 아니에요, 그냥. 아, 그러네. 자, 보이시죠? 뷰세팔루스가 엄청 깔끔해졌어요. 아까 전이랑 비교도 안 되죠. 그렇다고 제 손에서 기어다니는 진드기도 없고요. 파충류 진드기 제거하면 엄청 들러붙잖아요. 근데 그것처럼 남아있지도 않고요. 지금 보시면은 껌에는 좀 진드기들이 많이 붙어있긴 한데, 그래도 사슴벌레는 깨끗해졌습니다.
사실 여기서 제가 사슴벌레는 한세 번은 물렸어야 됐어요. 그래야지 뷰세팔루스인데 지금 얌전한 거는 이 친구가 너무 노환이 많이 든 개체여가지고 노화니까요. 노화. 많이 노화한 개체여가지고 지금 저한테 딱 크게 저항은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했는데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. 근데 알키데스도 한 마리 있지. 네. 체크스테파고요, 알키데스고요. 자, 이 아이는 알키데스인데 사슴벌레 중에서도 무는 힘이 제일 세다고 알려져 있어요. 이 친구도 지금 진드기들이 붙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조심조심해서 해야 돼. 안 그러면은 손에 빵꾸 나거든요. 아, 그치. 이렇게 격렬한 작업이 됐어야 됐어. 오케이. 그치. 이런 작업이 내가 원하던 작업이었어. 이렇게 진드기 딱 재고 가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? 아직도 있어요. 응? 저 여기. 자,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렸으니까 이 아이는 여기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인 유학생분께 제가 전달드릴 아이거든요. 자,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자, 여기 두손 사이에 있는 거. 깔끔해. 깔끔해.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아무튼 사슴벌레들 진드기 생겼다고 너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 진드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슴벌레를 죽이는 애들도 아니에요. 다만 기분이 더러울 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다가 잘 제거를 해주시면은 금방 없앨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다만 이 톱밥 같은 경우에는 내다 버리시는 게 좋아요. 진드기가 이렇게 많이 생겼으면은 그 톱밥에는 앞으로도 진드기가 많이 번성을 하기 때문에 그 톱밥은 버려주시고 이제 사슴벌레는 새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은 그럼 진드기는 금방 없어질 거예요. 자,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평바.